조용히 해라. 아침부터 주말 아침이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 잠을 자야 된단 말이지. 늦잠을 자야 되는 날이다. 에이 레오야, 조용히 하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진정 진정 레아. 진정 단테 진정. 진정해. 짖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오늘 수업 코스를 미리 돌아보는 용찬이. 한테 짖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너 또 왜 그러니? 잔대밭에만 들어오면 그러니 너? 왜? 잘 있다가? 잔디밭에만 들어오면 왼쪽 뒷, 오른, 이번에는 왼쪽 뒷다리야. 어제는 오른쪽 뒷다리였는데? 어제도 왼쪽이었니? 발바닥 까졌어? 발바닥 한번 볼까? 아, 발바닥 패드가 좀 까졌네요. 예. 그래서 저렇습니다. 관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다. 한태야. 그 정도까지는 금방 아물 거야. 아, 그래서 저기 발바닥 패드가 살짝 까져가지고 잔디 까칠까칠한 게 닿으니까 저는 거였어요. 근골격 문제가 아닙니다. 패드는 뭐 집에서 쉬면은 금방 나올 거야. 근데 왜 까졌냐? 너무 신나게 뛰어놀았지? 한테는 너무 약골이 된 거 아니냐? 어? 예전에 안 그랬잖아. 예전에 강했잖아. 넬탱. 오, 대장. 오, 사랑해요. 넬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어저께 또 빨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냄새가 사라졌어요. 제가 온 집안에 냄새를 퍼뜨리고 다니는 정수리 냄새. 거기는 괜찮아. 돌바닥은 좀 참. 어슬렁 어슬렁. 밖으로 나가자. 예, 나갑시다. 밖으로. 예, come on. 가자, 나와라. 용수 나와. Yes, good. 레오 나왔니? 너 레오 지각이야. 나와. 야, 짖지 마라. 저 멀리서 또 치가 짖으니까 따라서 애들이 짖습니다. 반대 너 발바닥 패드 까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지금. 평평한데 돌바닥도 지금 아프지 발바닥이.